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찍어 먹는 소스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삼겹살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스 세 가지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약간 얻어 갖고 와서 응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레시피를 가지고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톡 쏘는 향과 강한 매운맛이 있는 이 타바스코를 가지고 삼겹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미국인 식생활 할때 이게 밀접해요. 이 타바스코는 빠지지 않고 가정집이나 우리 뭐 한국에도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 타바스코가 빠지지 않는 요리에 쓰이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마늘은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바스코의 톡 쏘는 향과 이 강한 맛이 이 마늘의 알싸한 맛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늘을 좀 계량해서 넣어봤어요. 백설표 흰설탕은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설탕이 잘 녹도록요. 참기름은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잘 배합이 잘 됐나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매콤하면서 톡 쏘는 게 아주 느끼함을 확 잡아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삼겹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식 소스인데요. 자, 샤브샤브로 응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맛연사는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이두 번째 소스가 삼겹살 찍어 먹을 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일단 홍고추는 고추씨를 잘 빼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나서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얇게 썰어서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 백설표 흰설탕은 1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홍고추 있는 데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백화수복 점종이에요.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종이었을 때 청아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고운 고춧가루예요.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양념이 소중해요. 자, 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1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도 매콤하면서도 톡 쏘는, 자, 타바스코를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자, 오뚜기 케첩 4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념을 다 넣으셨으면, 자,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다 담아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리고 양념을 잘 섞어주시면, 자, 소스가 맛있어집니다.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자, 간이 잘 나왔나 먹어볼게요. 아유, 그만하면 그래. 자, 세 번째 소스, 땅콩 고추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초 고추장 맛있게 매운 골드라고 써 있고요. 자, 108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볼에 담아 주신 다음에 자, 땅콩 버터를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수복 정종은 13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으시려면 너무 되직해 갖고 자, 정종이 물로 바깥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입 부분 말고 안쪽서부터 조금씩 돌려가시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너무 되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자, 사이다를 3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잘 저어주시면 먹기 좋게 농도가 잘 나옵니다. 자, 간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봐야겠죠? 아유, 맛연사는 객관적으로 2번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땅콩 버터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은 있네요. 웬 갑자기 보쌈 고기를 썰고 있냐고요? 자, 구이용 삼겹살이 없습니다. 도둑 맞았어요, 오늘. 아, 어디로 갔는지 찾질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먹다 남은, 어저께 먹다 남은 보쌈 고기를 이용해서 오늘 소스를 한번 찍어 먹을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는 자, 타바스코 소스. 자, 고기 한 점을 들어서 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워서 먹었어야 되는데 자, 보쌈 고기 찍어서 먹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줄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도 톡 쏘니까. 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맛이고요. 자, 두 번째 소스는 자, 샤브식으로도 먹어도 될수 있는 소스예요. 자, 먹어볼게요. 야, 객관적으로 맛은 2번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땅콩 고추장 소스인데요. 자, 땅콩과 고추장이 어우러져서 자, 고기의 맛을 더 고소하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먹어볼게요. 야, 이거 뭐 된장 맛 같기도 한데 참 애매모하네요. 자, 맛원사는 2번 소스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지인집에서 소스를 얻어갖고 와서 오늘 만들어 보긴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두 번째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맛나게들 응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